자, 첫 번째 MBO와 OD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내용이 이제 TQM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조직혁신기법에서 뭐 소개한 내용은 특히 MBO가 가장 고전적인 내용인데, 뭐 요즘은 MBO가 조금 좀 쇠퇴했습니다. 쇠퇴해갖고 그렇게 중요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식에는 MBO가 항상 지분을 구성한 과정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MBO라는 개념은요, 일단 이제 이게 뭐냐라는 이제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MBO가 미국에서 나왔던 시점은 1960년대 사기업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70년대 정부 조직에 도입되거든요. 정부에 도입되었다가 도입됐던 초기에는 조직관리기법으로 도입되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예산제도에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좀더 확대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요, 1990년대 MBO가 도입되었다가 2006년도 폐기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MBO가 이제 사용됐던 것은 2006년도까지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파트에서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이 MBO 이론은 우리 이제 조직론, 그다음에 인사행정에서 근무 성적 평정, 그다음에 예산제도 이런 파트에서 소개돼요. 그러니까 행정이 어느 한 파트가 여러 영역이 나오잖아요. 범위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현재에 와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줄었다. 하지만 객관식에서는 비교하는 문제에서 항상 약방이 감춰요, 얘가.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중요성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O가 뭐냐, 좀 정의를 좀 내리고요. MBO의 이제 적용상 장점, 또 단점, 문제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체크해 보면 되는데, 일단 개념적 정의 좀 내려볼게요. MBO란, 조직 내에 있어서 상하 구성원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직의 이제 목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또는 목표의 이제 달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걸 이제 MBO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조직 내의 목표예요. 조직 내의 목표. 조직 내의 목표 얘기예요. 그리고 해서 외부와 관계없어요. 자기 부서의 목표, 자기 부서의 목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부하의 참여가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하의 참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핵심적 키워드는 목표입니다. 목표. MBO가 Management by Objective예요. 이것은 Objective에 의한 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표 관리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상 우리가 조직에서 이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뭐 기업일 수도 있고 뭐 동아리일 수도 있고 뭐다 좋아요. 근데 이 조직에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부하가 아니잖아요. 부하가 아니고 누가 한다? 얘가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아니고 MBO는 서로 간에 뭐죠? 협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가니까 대단히 민주적이다. 민주적이다. 민주적. 그래서 민주적 관리라는 개념 때문에 중요해지거든요, 이게. 상향적 측면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파트 때문에 이제 중요성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특징을 연결해서 이제 본다면은, 자, MBO는 첫째는 조직의 목표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조직 내의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부, 특히 고객과 관련성이 없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판을 받기를, TQM 논자들이 비판하기를, 얘는 너무 자기 부서의 목표를 추구하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비판점이 돼요. 일단 이제 조직 내부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 말은 개방 체제, 폐쇄 체제, 폐쇄 체제적 관점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MBO는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하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Y론적 관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Y론적 관리라고 얘기하면은 수평적, 또 상향적, 또 참여적, 또 문건적 관리. 아이고, 힘들어. 자, 이건 이제
최소한 세 번 이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수평적, 그죠? 수평적, 상향적, 참여적, 분권적 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MBO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목표의 성격을 얘기할 때요, 목표라는 것이 단기적이고 양적인 목표예요. 이 말이 이제 뭐냐면 계량화가 가능한 목표예요. 계량화가 추상적 목표가 아니고요, 구체적 목표예요. 구체적, 단기적, 양적, 구체적 목표예요. 계량화가 가능한 목표예요. 그래서 사기업에서 MBO가 다 쓰고 있지도 않아요. 사기업도 MBO가 적용되려면은 좀 특별한 조직, 영업조직에서 많이 활용돼요. 그 대표가 이제 보험회사 같은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목표 달성을 중시하거든요. 중요한 게 목표인데요, 목표 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행정 이념에서 얘기할 때는 효과성이 되지만, 이 목표 달성을 중시한다는 말은 과정과 결과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뭐 지향적이다? 결과 지향적이다. 그래서 결과 지향적이다. 결과 지향적이다. 이거요. 자, MBO 특징입니다. 이러한 MBO를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한계점이 있어요. 많은 한계점, 문제점,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MBO 이제 적용상 한계점이 그 다음에 드러나는데, 이 적용상 한계점은, 자, MBO가 물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조직 내의 목표는 추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또 MBO는 조직 내의 목표는 추구하는 것은 외부적 요소가 비교적 단순한 상황에서 가능해요. 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바꾸면 안정된 상황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유동적 환경이나 격동적 환경이 왔을 때는요, 이런 환경일 때는 적용 가능성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 변화가 많지 않은 시점에서 가능할 수 있지, 너무 격동적 변화할 때는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MBO는 좀 더 리버럴한 조직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컨대 팀 조직 쪽에서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서열을 강조 이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군 조직이라든가, 여기 MBO 적용하라, 대단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자, 전투가 벌어진 이 시점에 돌격 여부를 부하와 협의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1부대, 1소대 앞으로 전진. 그거 제일 위험한데? 우리 안 가면 안 돼? 이러면 이제 소위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 이게. 그래서 MBO는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층제 조직이나 또는 관료제 조직이나 또는 뭐 수직적 구조 이런 조직에서는 역시 어때요? 적용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층제적 조직이 서열이 강한 조직이 어렵다. 반대로 이게 뭐죠? 어떻게 해요? 수평적 팀 조직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요, 질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장기적 질적 목표, 이 추상적인 목표는 어려워요. 이게 구체화될 수 있는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우리가 제빵 공장인데 빵 500개 만들자, 600개 더 만들겠자, 이런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이 뭐 추상적 고객에게 봉사하자, 뭘 어쩌란 말이야, 이게 명확하지 못하거든요.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기타 이제 시간이 노력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이유, 특히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이유 때문에, 또는 세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와서는 적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MBO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OD 갑시다. OD. OD라는 말은 이제 원어 쓰면 Organization Development예요. 쭉 넘기게 된 얘기죠. 중간에 쓸데없는 참고사항이 너무 많아요. 빼도 돼요, 중간에. 그 다음에 OD는 조직발전이라고 보통 번역해요. Organization Development 하니까요. 아, 그럼 난 조직 개발로 하고 싶은데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OD는 뭐 개발로 하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자, OD는 왜 필요하냐면은, 자, 이제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는 뭘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하는 속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만 바꾼 건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자 이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OD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행태 변화를 통하여
조직 구성의 행태 변화를 통하여 조직의 변동대응 능력을 높여보자 라는 것이에요. 자, 조직의 변동대응 능력, 변동대응 능력을 높여보자. 조직 변동대응 능력을 다른 말로 쓰면 조직 건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직의 건강성, 건강해야 된다. 건강성, 또는 이걸 이제 효과성이라고 불러요. 조직의 건강성이나 효과성을 높여보자 라고 합니다. 사람을 얘기하면요, 환경이 변화가 심할 때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감기 잘 걸려요. 조직도 어때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야지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강성이다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조직 건강성을 높이자.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바로 뭐였다? 우리는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야. 관리 기술을, 관리 기법을 바꾸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뭐만 바꾸자? 사람만 바꾼 거, 사람, 사람. 사람만 바꾸는 거, 사람.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차이점. 그래서 리비트의 구조 변수를, 조직 혁신 변수를 이제 살짝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정리하기를 뭐였다? 조직 혁신의 대상 변수, 구조, 그지? 인간, 그 다음에 관리 기술.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요. 우리 변수 이제 지금까지 1, 2, 3, 4, 4개 공부했어요. 행정의 3대 변수. 이런 건 그냥 자동 탁 나와야 되거든. 구조, 인간, 환경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정책의 3변수, 정책의 목표, 수단, 대상 집단. 맞죠? 그 다음에 구조변수, 구조변수, 복공집. 그지? 복공집, 복공집. 지금 뭐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니. 그게 아니고 그렇구나 아니고 그게 생각 안 났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복습하시고, 복습 많이 안 해도 기본적인 건 꼭 정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질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사람이란 거는 참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행태 변화 기법이에요. 행태 변화. 그래서 이 행태 변화를 위한 기법이 등장하는데 이 행태 변화에 속한 것이 이제 조직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또는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는 이제 태도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가치관의 태도의 변화를 꾀하거나 대인관계 또는 인간관계를 계산하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쉽지 않네요. 조직은 오래되면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특히 오래된 조직일수록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조직 오래될수록 우리 이제 주택도 오래 살면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비도 새고 물도 떨어지고 금도 가고 문제점이 생기듯이 조직도 오래되면 어때요?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조직이 오래되면 구조적으로 경직성이 돼요. 경직성, 경직화돼요. 특히 관료주의 조직이 이게 문제인 거야. 경직성. 굉장히 관리 조직 문제점이에요. 경직점.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 못하는 직종이 있다. 그게 어떤 것이다? 끝에 가서 권력을 많이 행사하는 기간일수록 사회에 나가면 어때요? 적응이 안 된다. 안 된다. 학교에서 오래 계신 분들, 교육계에 계신 분들, 경찰로 오래 있던 분들, 밖에는 적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비스업에 가면 허리가 어때요? 아주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어이구 오시게나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옛날에 뭐 양반이 그랬잖아. 장사할 때 얘기한 게 나오잖아요. 국어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금장수 앞에 따가면 뒤에 따가면서 나도 하잖아요. 그렇고는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조직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외부 전문가에게. 의사입니다. 의사. 마치 의사처럼 외부 전문가에게 문제점을 진단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야? 진단을 해왔고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주게 된 거. 처방. 처방 대신에 행동 개입이라고 쓸 뿐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 5D 단계입니다. 5D 단계. 그래서 조직 문제를 인지하고요. 진단하고요. 행동 개입하고요. 이게 한 번만에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사람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장기적입니다.
오디는 단타로 끝나지 않아요. 안 됩니다. 한 번만에. 사람은 한 번만에 못 바뀝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환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OD에서 예, 필요성 뭐 이런 걸 이제 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뭔데? 그래서 방법에 대한 것이 이제 봅시다. OD 방법에 속한 것이, 자, 첫째, 자, 팀 형성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수성 훈련 있어요. 다음 집단 구축, 태도 조사, 활용 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하고 특히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첫 번째가요. 집단 구축이란 말이 있어요. 집단 구축. 집단 구축을 다른 말로 팀 빌딩이라 불러요. 팀 형성이라 불러요. 팀 형성, 팀 빌딩. 그래서 팀 형성. 자, 이것은 일단 이제 전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전제. 오늘날 조직의 목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직 전체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냐 할때 어디? 조직의 목표는, 그죠?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전체 집단에 의해서 달성된다. 그래서 조직 전체적 차원, 집단에 의해서 달성된다. 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다. 전제 조건이 있죠. 조직의 목표는 혼자가 아니고 집단에서 달성된 것이다. 왜? 사회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개인 중심이 중요하다. 전체 팀 중심이 중요하다. 그팀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하자? 응집력 있는 팀워크를 형성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 팀빌딩이란 말은 이것은요, 집단 중심 훈련입니다. 개인 중심이 아니고요, 개인이 아니고요, 집단 중심입니다. 집단. 집단 중심이에요. 집단. 개인이 아니라 집단 중심. 응집력 있는 팀워크를 만들자 이거예요. 중요하죠? 이게 보기보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팀워크 형성이 쉽지가 않아요. 개인주의적 성향 가진 사람 엄청 많아요. 한데 모이면 싫어해요. 옆에, 어우, 오지 마. 싫어.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래갖고 있죠. 서로 간에 어때요? 이게 인화관계라든지 이런 게잘안 돼요, 이게. 우리 이제 관료제의 가장 큰 병리 중에 하나가요. 관료제는요, 분업적 과제예요, 분업적 과제. 분업적 과제니까 내일 하면 땡, 그만, 난 집에 갈래. 옆에서 헬프미, 그건 네가 해라. 집 갈래. 이게 강해지면은 조직이 어때요? 뭉쳐지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팀워크를, 그래서 결론이 뭐 인간관계잖아. 인간관계를 개선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집단 구축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수성 훈련이 있어요. 감수성 훈련. 예, 감수성 훈련. 감성 훈련을 참 설명하기 좋은 것이 지난번에 개콘에서 감성 할 때가 참 좋았는데, 감성이 이제 오래돼갖고, 이 감성은, 우리가 이제 감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제 감성은 이제 어릴수록 감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있잖아, 마음이 있잖아. 이렇게 돌로 변한 거예요, 돌. 돌덩어리, 돌덩어리. 옆에서 누가 울어도, 그렇지 뭐. 나무 이러지 뭐. 이렇게 돼갖군요. 이 도저히 있잖아요. 도저히 이제 뭐냐면 사람이 이제 이 탄력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돌 깨자야 돼요. 돌 깨자는 얘기예요. 돌 깨고. 돌 깨고 좀 인간스럽게 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예, 나이가 어릴수록 감성이 높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어린애들도 보니까요, 감성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예, 게임에서 하도 많은 피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뭐, 아이고, 뭐, 죽든 말든 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이제, 뭐냐면 요즘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치열하게 부닥치는 현장이 없잖아. 그런 게 없잖아. 그참 너무나 불행한 것 같아. 옛날은 그래도 놀거리가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밖에 나서 놀 수밖에 없어요. 그 맨날 냅둬도 패고 싸우고 있잖아. 뭐 뜯고 뭐 이런 속에서 인간관계가 키웠잖아.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어때요? 서로 사이버에서 만나잖아. 하이하이 하면 그다음부터 가잖아. 그래서 참 이제 재미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불쌍한 아이들, 그죠? 불쌍한 아이들 진짜 좀 슬픈 시대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이게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자, 감성을 높인 것은요, 결국에 대인관계 개선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대인관계 개선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일하면서 감성을 높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첫째 뭐였다? 현재 일에서 벗어나라. 현재 일에서 벗어나고 격리된 장소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이 말은요, 현재 업무에서 벗어나서 외딸에 떨어져 갔고 무인도 이런 데가 더 좋아요. 떨어져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정형적 체험학습이에요. 체험학습. 이 체험학습 참 많이 나옵니다. 체험. 그래서 체험 때문에 이제 드라마도 또 이거 되게 인기 많았습니다. 뭐 지금 전부 나온 게 한동안 체험 중심이었죠. 온통 체험입니다. 갯벌 체험부터 해갖고 뭐. 그놈 체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1박 2일 뭐 전부 체험 아닙니까? 애들도 뭐야, 꼬맹이 데리고 나왔고, 이제 뭐야, 아빠야 뭐 있잖아. 자, 이런 것도 다 체험이잖아요. 체험. 온통 체험이야. 체험하다 최근 또 온통 먹방이고. 그건 전 국민 돼지로 만들 일이 있는지. 밤에 왜 자꾸 심야에 그 사람 자꾸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어쨌든 이제 이런 시대에요. 자,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인데, 이제 옛날에 참 많이 즐겨봤던 것 중에 그 김병만이 나오는 정글의 법칙입니다. 참, 처음에 인상 깊었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뭐 잘 안 봤는데. 옛날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그 무슨 섬이 있어요. 섬이 갖고 생존 체험, 서바이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불도 막 치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고기 갖고 떼잡고 뱀 구워 먹고 하는 거 나오죠. 이게 체험이잖아요. 체험인데 예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하던 것처럼 스케줄 만든 게 아니라 처음 예상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과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해소하고 이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체험학습 과정에서 우리 이제 대인관계 개선인 거예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의 개선입니다. 궁극적인 인간관계 개선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얻고자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물이 있다 없다? 뭔가 교육을 받은 결과물이 딱 떨어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과정이. 그 과정이 결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결과가 있지. 사람이 바뀐 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치명적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OD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분명히 인간관계 개선돼, 확실히 개선돼요.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확실히 개선돼요. 근데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면요, 또 그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은 있죠, 폭이 넓어졌다. 좀 지나니까 또 그 자리야.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면 또 그 자리, 요요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한 번만에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죠, 장기적이란 말이야.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만이는 계속 가는가? 한 번만에 안 돼서 그런지 계속 가는데, 몇 번 간지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기업은 인식도가 높아갖고 이걸 많이 투자를 해요. 아낌없이 투자를 해요. 근데 얘는 다른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교육비에 많이 들어가요,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정부 조직에서는 이걸 적용하려니까요. 정부 조직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관장이 있잖아. 이 사람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다. 꼭 시켜야 된다. 다른 거 우선순위 제끼고 이거부터 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관장이 워낙 기관장이 장관 임기가 1년 4개월도 안 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장관 임기에 1년짜리 장관이 돼갖고 있잖아요. 여기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눈에 보인 걸 하려고 하지. 눈에 보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건 잘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제 임기가 짧다는 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임기가 짧았고 보면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되더라. 임기가 짧을수록 사람도 자꾸 가시적인 목표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내 치적을 남기고 싶은 거야. 치적. 뭔가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치적.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좋아한다? 뭐 청계천을 복원했다. 이런 거란 말이야. 고속도로 만들었다. 이런 거야, 이게. 그죠? 옛날 이제 이분 계실 때는 고속도로 치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셔, 그지? 이모 씨라고 있어요. 잘 모르는구나. MB라고 하면 더 잘하는구나. 이분은 이제 이 치적을 참 좋아하거든. 치적 좋아하니까 뭐 했다? 청계천 보건공사. 청계천은 아주 예쁜 조형물로 만들었어. 참 공헌했어요. 강이란 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흙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죠?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강이란 건 흙이 있어갖고 물이 흘러가면서 이 안에 미생물이 의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청계천 너무 좋아. 밑에 콘크리트야. 아, 그럼 몇십 킬로를 달려도 자정이 안 일어나. 아주 예쁜 인공수로예요. 예,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보면 이렇게 보면 깨끗해 보여. 근데 그게 다지. 거대한 조형물이지. 참 잘 만든 거야. 참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이 자꾸 지적이잖아요. 아니 뭐 세빛둥둥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으로. 아니 뭐 저 무슨 저 수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업적 마인드가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진정한 기업적 마인드가 들어가면 사람을 장기적 키워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잘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 OD입니다. 자, 이렇게 OD가 있었고요. 그 다음 TQM 갑시다. TQM. TQM은 이걸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부르죠. 총체적 품질 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예요. 자, 이 TQM 같은 이런 이제 품질 관리 기법은요. 원래 이제 경영의 기법은 원래 경영 기법의 원전은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냐 얘기할 필요 없죠. 기업이 발달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다음에 1980년대 어디로 가죠? 일본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기법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거꾸로 미국 역수입되는 경우입니다.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다 일본식 기법이 미국 거꾸로 흘러갑니다. 일본이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일본 그래서 80년대 그 번영을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일본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있죠. 그때 그 번영이 지금을 먹이 살린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일본은 이제 이후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은 이제 지위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한동안 G2였어요. 그죠? G2였잖아. G2. G1이 미국이라면 G2였잖아요. 그 G2 지금 중국입니다. 이 자리는 벌써 꽤 찼냐 오래됐어요. 중국은 이제 곧 있으면 타이 추종을 불안 G1을 갈 거예요, 이게. 근데 현재는 뭐 미국이 워낙 세니까 그렇지만은 여기가 또 이제 이게 뭐 십몇 억이라는 인구는 사실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자, TQM 봅시다. 얘는 퀄리티를 높이자, 품질을 계산한 거. 품질을 계산하자. 그래서 품질 관리 기법으로 등장하는데 서비스에 있어서 공급자나 생산자가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어요. 수요자가 있어요. 소비자. 이때 공공을 붙인 공공 서비스가 되고요. 서비스의 공급자 누가 되죠? 정부잖아요. 서비스 소비자나 수요자 누가 되죠? 시민이잖아요. 시민이잖아. 시민을 뭘로 보자고 했죠? 그래요. 고객이죠. 시민 고객. 그럼 정부는 어때요? 시민의 고객 보기에서는 정부의 품질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객지향적 마인드에서 행정의 품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 고객지향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 맥락이 어때요? 이 맥락이 신공공관리론과 다를 바 없잖아요. 공공선택이론과 다를 바 없잖아요.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을 공부하든 신공공관리론 공부하든 얘를 공부하든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고객지향이니까요. 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은 서비스의 그죠 품질을, 그럼 품질 빼도 돼요. 서비스 품질을 선택하는 자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자는, 이걸 약간 말을 바꾼 결정인데요. 선택은 자 1번 관료가 한다, 2번 고객이 한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것은 관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하는 것이다. 다시 서비스의 품질은 전문가가 결정한다. 2번 시민이 결정한다. 이 전문가 관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가 결정하지 마시고 얘가 하지 마시고 누가 하자?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고객 지향이 마인드거든요. 서비스의 품질의 선택권은 결국 시민에게 있는 거, 고객이 있는 거고 전문가가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적 결정 이렇게 쓰면 조금 틀리겠네. 이렇게 보시고 전문가 아니라 시민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품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품질 개선할 때요, 품질 개선은
품질 개선은 혼자 개개인의 의사한다. 개인에 의해서 수행한다. 조직 전체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것도 답 나오겠죠. 품질의 개선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 전체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쓴다? 전사적 관리라고 부른 거예요. 전사적 관리. 전 기업적 차원에서 전 온전할 전자죠. 온전할 전자. 사 회사를 얘기하죠. 전사적 차원이다. 이렇게 부르죠. 전사적. 그러면 보상할 때는요. 개인별 개인적 보상이 중요해요? 아니면요? 조직별 보상이 중요해요? 조직별 보상을 줘야 되겠죠? 잘했어. 그지? 성과를 통해서 보상할 때는 개인적 보상이 아니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차원에서 보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질의 개선은, 품질을 개선할 때는요, 품질 개선은 이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통제가 중요할까? 개선을 위해, 품질 개선 위해 사후 통제가 중요할까? 사전적 통제가 중요할까? 네, 사전 통제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아니고, 그래서 사후 통제보단 사전 통제가 중요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방적 관리라 부른 거예요. 예방적 관리.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적 관리, 사후 통제 중심보다는 예방적 관리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TQM은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이 이제 핵심적 표현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리했나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있습니다. 뭐 그 다음 나온 내용은 쉬워요. 아웃소싱 우리 많이 봤으니까요. 외주라 부르죠. 외주. 외주. 아웃소싱은 외주고, 외주 말이 났으면요, 외주 업체, 방송이나 드라마 제작사 외주 업체 가잖아요. 아웃소싱 요즘 많잖아요, 이게. 온통 외주입니다, 온통 외주. 외주. 외부 조달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벤치마킹, 벤치마킹, 벤치마킹. 모방이죠, 모방. 모방. 벤치마킹 하자, 모방 하자, 이런 얘기예요. 모방. 지속적 모방입니다. 뭐냐면 성공한 모델을 도입하자는 얘기죠. 성공한 모델을 도입하자. 벤치마킹은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이란 거는 독불장군 없어요. 내 방법이 제일 좋다. 그럼 평생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잘한 거 어때요? 벤치마킹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야, 자꾸 봐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 줄을 어떻게 걷는지, 형광펜 어떻게 칠하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자꾸 이렇게 먼저 기웃기웃 하면서 벤치마킹 해야 돼요. 그렇다고 남 책 들고 가지 마세요. 벤치마킹만 하지. 어떤 사람 들고 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절도가 아니고 있잖아. 지적인 절도야. 그건 진짜 나쁜 거야, 그게. 근데 가끔씩 이제 옛날 보면 그건 많잖아요. 도서관에 보면 책, 보면 자기 헌책방에서 발견하고. 이제 그걸 추적을 해갖고 그냥 잡아야 되는 거지죠. 자, 이게 이제 벤치마킹이에요. 모방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이란 말은요. 뭐 이게 분산처리, 뭐 그냥 감축이라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3RA 기법이라고 있어요. 한동안 이제 리스트럭처링, 오리엔테이션, 엔지니어링이 유행했었는데 그냥 지금 개념만 잡으세요. 리스트럭처링, 재설계, 아니 재건축, 재건축, 재구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구축, 스트럭처 짓는 거니까요. 재구축. 그 다음에 리오리엔테이션은 재설계, 재설정, 재설정, 재설정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리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업무과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분업이 부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말은요, 마지막 줄에 리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조직의 개선은 기능보다는 업무과정에 초점을 둔다. 기능보다는 업무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리엔지니어링이 중요한 단어가요, 바로 뭐죠? 기능이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TQM 또 좀 더 좀 자세한 설명이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0쪽 BPR 봅시다. 자, BPR이란 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약자예요. 근데 이때 이제 프로세스란 말 썼습니다. 프로세스. 프로세스. 이걸 이제 쓰면 프로세스라 씁니다. 똑같네.
이걸 다른 말로 쓰면 과정이라 부릅니다. 또 달리 쓰면 절차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같은 말입니다. process, 과정, 절차. 자, 이거 같이 좀 챙겨두세요. 과정, 절차, process. process란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process. process란 말은 공학적으로도 쓰고 사회학적으로도 쓰고 다 씁니다. 이건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CPU. 어우, very good. 그쵸? Central process. process잖아요. 공학적 의미 process죠. process란 말은 더하기 빼기가 어떤 방식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흔히 뭐 연산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process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비즈니스를 우리 업무라고 번역하면 업무의 과정을 뭐하자? 재설계하자 이렇게 봐요. 이 CPU를 계산할 때마다 업무 CPU 업무 처리한 방식을 자꾸 바꿔주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가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옛날에 뭐 펜티엄 이렇게 불렀고 요즘 무슨 뭐 아이코어 뭐가 조금 다른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빨리 변하니까. 자. 업무의 과정을 재설계하자는 얘기예요. 업무의 과정을 재설계하자. 그래서 이걸 이제 행정으로 바꾸면요. 행정 과정 재설계라고 번역합니다. 행정 과정 재설계. 행정의 과정을 재설계하자. 마치 이 CPU의 과정을 재설계를 통해서 성능을 계산하듯이 행정의 과정도 어때요? 재설계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걸 바꿨으면 뭐냐면 절차 축소입니다. 절차 축소. 행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라 이런 얘기예요.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라. 쓸데없이 많은 절차 줄여갖고 간소화시켜라. 요즘 말하는 규제개혁과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행정의 프로세스나 과정을 줄이면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얘기예요. 행정의 과정은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점점 간소화된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행정 절차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줄이세요. 이게 줄이세요. 행정 과정 재설계. 자, BPR입니다. 이렇게 기능 잡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관리하고요. 균형 성과표가 있어요. 전략적 관리란 말은 전략적 관리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얘기예요. 환경의 변동을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하기에 전략을 탐색하자는 얘기예요.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전략을 탐색하자. 이걸 전략적 관리라고 부르고요. 전략적 관리 구축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바로 SWOT 전략이란 말로 쓰고 있어요. SWOT 전략. SWOT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SWOT 전략이란 말은 약자예요. 약자. 약자인데 공부한 것도 벤치마킹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형광펜을 좀 많이 아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써먹을 게 없어요. 형광펜의 마지막 방법이 좋아요. 마지막. 처음에는 그래서 대부분 다 공부 입문은 연필부터예요. 연필. 연필 지울 수 있거든. 두 번째 뭐죠? 볼펜인데 약한 볼펜이에요. 그 다음 좀 강한 볼펜. 그리고 형광펜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옅은 색, 노란색. 뒤에는 어때요? 청색, 파란색. 이렇게 해야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 책을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다 해버리면 뒤에 갖고 어때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응? 그럼 뒤는 어때요? 너 이상한 데 막 줄 끊어져 있어. 그럼 찢어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찢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 책 새로 사야 돼. 소비가 경제를 살립니다. 괴변인가요? 괜찮아요. 시행착오라는 걸 해야 돼. 그걸 아끼지 마세요. 시행착오를. 그래서 차라리 줄 안 끊는 것보다는 황실한 게 좋아. 책에다가 있지? 깨끗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손만대 물려주려고. 깨끗하게 봐. 이거 뭐 옛날에 꼭 저 선비들 자활하는 것 같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 어때요? 처음에는 줄을 막 닦고 쫙 닦고. 그리고 나중에 찢어버리고 싶어도 찢어버리고 새로 사갖고 또 줄고. 이게 한 번,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 처음부터 100번 쫙 정석대로 하는 거. 그런 거 어디 있어? 없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로 막 이랬고. 근데 나중에 보면 보기 싫어. 그 다음부터 줄 긋고 들어간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대학 가면요 잘 되고 줄 거. 처음에 그래 하지 마요. 그리고 좀 실력이 늘면 잘 되고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오래 공부하면 나중에 만화 볼 때도 자 되고 소설 봐도 자 되고 온통 자가 먼저 갑자기 튀어나와. 이게 이제 몸에 밴 습관이에요. 괜찮아요. 다 해도 상관없어. 사연 상관없대.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필요성을 느껴져요. 이런 게 이제 노하우잖아요. 이게 다음에 설명 안목지역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자, 소아전력은요,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브리핑할 때늘 써먹을 말이니까. 맨날 쓸 거예요. 공격적 전략, 방어적 전략,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만 쓸 거예요, 이게. 사기업체 가면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마케팅 전략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환경의 변화가 나에게 뭘 준다? 환경의 변화를 어떤 사람은 위협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어떤 사람 아니야. 기회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 기회. 난 그게 기회야. 기회야. 기회로 본 사람이 있어요. opportunity.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강점이 있어. 자신감이 있어. 강점. strength. strength. 약점. weakness. 그래서 SWOT 이렇게 부르거든요. 소화전략.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SC라는 균형 성과표가 있어요. 이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BS는 중요합니다. 앞에는 뭐 대충 봐도 됩니다. 근데 이 BS는 중요한 게요. 옛날에는 이게 네 가지 요소만 가지고 쉬운 문제 나왔어요. 네 가지만. 딸랑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넓어져요. 과거에 어떤 조직을 평가하는 방법은, 조직의 평가 또는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물적인 측면, 유형적 측면을 가지고 봤어요. 유형적 자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가 재무제표 같은 것이 재무제표. 재무상태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재무상태라는 거는 과거의 지표에 불과할 뿐이에요. 미래의 지표는 아니에요. 왜? 그 기업이 과거의 실적을 얘기할 뿐이지 앞으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잘 알지만 이 회사는 참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휴대폰 하나 가지고죠. 근데 과거의 지표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근데 현재 지표는 어때요?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샤오미인가 뭔가 그건 일단 밀리고 있지. 미국에서는 애플한테 치지. 국내조차 좀 치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미래 지표가 아니고 과거의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미래적 지표도 과거적 지표도 뭔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BS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BS라는 거는 종합 균형 있게 평가라는 개념이에요. 균형 있게 평가니까 유형적 자산만 볼 것이 아니라 무형적 측면도 봐야 되는 거고. 재무적 관점이 다가 아니거든요. 비재무적 상태도 봐야 되는 거고, 과거적 지표뿐만 아니라 미래적 지표도 봐야 되고, 조직 내부적 측면만이 아니라 외부적 측면도 봐야 되고, 이렇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종합적 평가를 해보자. 이게 이제 균형성과표예요. 그럼 이걸 위해서 이게 이제 봐줘야 될게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이건 책에 있습니다. 그죠? 책 있죠? 첫 번째 먼저 재무적 관점. 두 번째 고객 관점,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내부 과정, 프로세스. 이게 프로세스가 잘돼 있는 조직도 있고 아닌 조직도 있거든. 내부 과정. 그리고 또 하나가 학습과 성장. 이 미래적 관점이죠. 학습과 성장, 미래적 관점. 이런 내용들 어때요? 적절하게 균형 있게 평가자 이거예요. 균형 있게 평가자. 이게 저 BSC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오고 있죠? 이런 것이 이제 BS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동태화인데요. 동태화. 동태화는 뭐 빼도 돼요. 이미 간접적으로 설명했던 파트예요. 그래서 아주 빼도 돼요. 아주 빼도 돼요. 왜냐면은 유기적 조직. 이걸 다른 말로 동태적 조직이거든요. 유기적 조직, 동태적 조직, 에도크라시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강조됐던 내용이니까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지식조직과 전자정보 할게요. 이 파트 많진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금방 할수 있어요.